大家好，我是钟小雪。 我是Sally。 내가 전에 너한테 그 중국 많은 지역의 김치 보여줬잖아. 기억나? 근데 이번에 나는 다른 김치 찾아봤어. 지금 과학기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잖아. 네가 중국 안 간 지 1년 됐어. 근데 1년간 내도 엄청 변화 생겼어. 예를 들어 이런 무인기술, 배달시킬 때 무인기술 이런 거. 집에서? 어, 집에서. 기계가 와? 맞아, 맞아,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 찾아서 너한테 보여주려고. 빨리 보여주세요. 오케이, 이거부터 보여줍시다. 이거 뭐야? 기사요. 고수철도요. 엄청 낮고 세련되게 생겼다. 앞에가 뭔가 리모컨 같은데? 오. 현대 리모컨?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몇 명 탈 수 있어? 최소 1000명 이상 탈 수 있어. 그래? 열차. 어. 너 날 아냐? 나 잘 몰라. 이거 기차역이야. 기차역이야? 응. 봐봐. 기사밖에 없어. 이거 올해 봄부터 시작한다고?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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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찍은 거야. 어, 작년 찍은 거야. 이거 중국 국토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시속 600km 고속철도도 나오고 있어. 그래? 어. 이렇게 생겼어. 作为一种新兴高速交通模式，高速磁浮具有速度高、安全性高。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아니 이미 만들었어. 근데 지금 실험 중. 아직 그러면 탈 수 있는 건 아니야? 응,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몇 년 뒤에? 몇 년 뒤? 엄청 비행기 값보다 비싸겠다. 비행기 값보다 아마 안 비쌀 걸. 봐봐,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이미 나왔어. 그래? 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왕복 1시간? 왕복? 1시간 600km 왕복. 그럼 비행기보다 빠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다는 뭐 기다리는 시간 다 합해서. 이게 뭐야? 이건 뭔지. 택시? 맞춰봐. 택시 아니야. 누가 운전해? 무인. 어떡해? 만약에 옆에 차 탁 박으면 어떡해? 그냥 컴퓨터로. 아, 그럼 얘는 그게 조종하고 있어 누가? 아니 아니 아니야. 5G, 5G요. 그래? GPS. 어. 근데 이 안에 뭔지 알아? 배달. 음식 배달. 근데 사람 다니는 곳에 이렇게 다녀도 돼? 어, 다녀도 돼. 위험하지 않아? 지금 수료에서 무인 버스도 운영하고 있어. 그래? 어. 기다려 줘. 어. 어떻게 알고? 미리 예를 들어 뭐 이 버스는 종료장에서 2분, 3분 이렇게. 아, 그럼 따이샤 따이샤 해도 2분, 3분 지나면 그냥 가는 거야? 어. 내 생각 봐봐. 좀 무서운데? 스지. 스지자 나리. 펑스 봤나? 저기 직원이네. 맞지? 어. 살려줘. 무서워. 내리고 싶으면 버튼 누르고 내려? 어. 또 있어.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일본 사람 같다. 일본 사람 맞아? 아, 그래? 어. 이게 보통의 버스다가 진짜. 응. 지금 수류에서 무사히 운영하고 있어 이거. 중국에서 처음에. 근데 뭐 이거 신시시 从哪里 来的? 지타가다 처가다 신시. 봐봐 이렇게. 아. 인공지능 같은 거. 어, 인공지능. 많아? 수 지금 수저 정저도 있어. 현재 버스 됐어 이제? 되고 있어 지금. 그래? 어. 이거도 무인어. 무인이야. 위에 뭐 기계 없어? 기계 밑에 있어. 밑에. 어. 지금 우리 고향도 이런 거 쓰고 있어. 그래? 어. 택배.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 일할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아? 그거 맞아. 그건 좀 그렇지. 그거 맞아. 좀, 근데 엄청 편하겠다. 편해. 어. 여기는 정조. 하남성. 무인 버스. 어. 근데 사람 별로 못 타겠다. 왜? 작잖아. 어, 이거 작아. 타는 사람 많아? 타는 사람 내가 다 몰라. 우리 도시 없어. 일부러 타러 가는 사람도 있어? 당연히 있어. 있겠지. 그래? 어.
但小朵觉得已足够令人自豪，别的地方有的，我大郑州也一定会。 엄청 깨끗하다. 어. 전기차야? 전기차 아마 전기차지. 그래? 좋네. 뭐야? 대교. 다리. 공항 같다, 약간. 이 다리 길이, 응? 얼마 긴지 알아? 얼마나 길어? 55km. 그래? 어.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광동, 마카오, 홍콩, 세 지역 연결된 다리야. 약간 그거 같은데? 천국 가는 길? 근데 바다밖에 없어. 그니까. 어. 여기 봐봐. 엄청 이쁜데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샤오미 인공지능 그 창관. 어. 인공지능 가구. 샤오미 사장님이야? 어 맞아. 어, 사장님이야. 그래? 어. 왜 이렇게 한 목소리를 어 뭐야? 왜 이렇게 젊은 사장님이야? 집 들어오면 어 컴퓨터 켜. 바로 켜. 목소리로. 어, 그래? 어. 바로 만 사투리도? 아마 사투리 못할. 아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나는 뭐 나중에 집 살 때 다 샤오미 가. 그럼 사투리 못 써? 사투리? 너 왜 사투리 써? 샤오미 사장님한테 물어봐. 사투리도 안 돼요? 이렇게. 나 사투리 심해요. 이렇게. 나 사투리 하나도 안 심해. 봐봐. 나 지금 일어날 거야. 오. 커튼 바로 자동으로. 여기 사장님 집이야? 집이 아니야. 그냥 모델? 전시하는 곳이다.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야? 어. 샤오미 나는 영화 보고 싶어. 그래서 커튼 자동으로 닫고 TV 켜. 맞네. 그럼 절대 안 움직이잖아, 맞지? 왜? 안 움직여.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 밥 줘. 그러면 밥 이렇게 기계 와. 기계 안 와. 근데 그 밥순 자동으로 밥 줘. 그래? 어. 근데 만약에 너 중국 가면 뭐 내가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체험만 보고 싶은 거 뭐야? 가장 체험을 보고 싶은 거는 어. 무인 배달. 무인 배달? 어. 어. 저희 니 잔 추중고 봐. 어, 뭐지? 잔 추중고. 走吧，现在去吧。去吧。嗯，现在。你可以吗？现在就走。可以啊，走。现在走。没有钱。我给你买机票。好贵的。我给你买机票。机票。机票。那好了，朋友们，那我们这期视频就到这里了，下次再见吧，拜拜。拜拜。 但帮大家科普一下，水神就是维生素电解次氯酸水，跟病毒作用之后会再还原成水，温和不刺激，也不会伤害肌肤。所以母亲节要到了，还想不到到底要买什么的话，赶快到快点购，记得输入折扣代码 CTI77，帮你把好康带回家。